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솔라시 도레미 솔라시 도레미 솔라시 도레미. 소원님들 안녕하세요. 울산동구 기타연구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여기 있는 기타 지판에 대해서 조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기타 선생님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정말 많이 있는 만큼 그만큼 또 가르치는 방법도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금 가장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훌륭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타 지판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이 생겼거나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기타 지판 공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우선 이 기타 지판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일단 초보는 아닐 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타 줄 맞출 때 하는 미라레 솔시미 이 정도의 음은 기억을 하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타 배울 때 처음에 하는 미파 솔라시 도레 미파 솔라시 도레 미파 솔, 이 정도는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타를 이제 지판을 공부할 때 사실 많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은 기타 선생님이 있는 만큼 다양한 교수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께 가장 합리적이고 훌륭한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것보다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여기 있는 기타 지판에 이정표를 6개를 박아놓는 겁니다. 그 이정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뭐 올림픽 같은 데 보면 뭐 투포환 던지기, 투창 던지기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어떤 이게 공이 날아가거나 창이 날아가거나 하면 이렇게 날아갈 때 바닥에 뭐 5야드, 10야드, 15야드, 20야드 이런 표시가 뜨잖아요. 그러면 날아가는 거 보면서 아, 어느 정도 이상 날아갔구나 하고 딱 떨어지면은 그 떨어진 지점에 근처에 있는 이런 선 같은 표시를 보면서 아, 어디다 어디다 대충 어디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눈대중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기타 지판에 어떤 점을 박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을 눈에 익혀서 만약에 다른 음을 찾게 되면은 거기서 연상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무슨 음 무슨 음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 중급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급자 정도 되는 분들이 알고 있는 하이코드 잡는 방법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3번 플랫의 첫 번째 우리 6번 줄 여기가 개명이 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5번 플랫은 라, 그 다음에 여기 7번 프렛은 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 찍혀 있는 여기 세 군데, 여기 세 군데를 솔, 라, 시 이렇게 눈에다가 딱 박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똑같이 도, 레, 미 이렇게 또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새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여섯 개의 지점을 외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연습할 때는 1번 손가락, 그리고 2번 손가락, 그리고 새끼손가락, 4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솔라시, 그리고 밑에는 똑같이 도레미, 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익숙해지도록 솔라시 도레미 솔라시 도레미 솔라시 도레미 충분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우리가 초보 때 배운 것처럼 솔이라는 음이 있으면 그 옆에는 당연히 솔샵, 그리고 라라고 하는 음이 있으면 당연히 라샵,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솔라시 도레미 했을 때 여기 지금 5번 프렛
이 자리 있죠? 여기 바로 밑에 보면 여기가 또 솔이에요.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동일하게 동일한 모양으로 솔라시 똑같아요. 그쵸? 한 줄 건너 한 개씩 솔라시 여기는 이제 음이 떠 있습니다. 여기는 누른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하게 또 밑에 줄에 도레미 이렇게 되겠어요. 솔라시 도레미. 자, 그러면 모양이 똑같잖아요. 칸만 두 칸 이동했을 뿐 솔라시 도레미. 그리고 두 칸 이동해서 솔라시 도레미 이런 식으로 음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다, 이렇게 퍼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마음속에다가 딱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눈에다가 이정표를 딱 박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솔라시 도레미 했으면 위에 한 거하고 동일하게 여기 7번 플랫 바로 밑에 여기 2번 줄에 여기를 눌러서 솔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조금 아쉽게도 우리가 여기가 아니고 한 칸 더 옆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8번 플랫에 솔라시 동일한 모양 그리고 밑에 도레미 이렇게 음이 또 퍼져 있어요. 솔라시 도레미.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6개의 음이 있죠. 솔라시 도레미 이 음들을 음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이 기타 지판에서 딱 이정표를 심어 놓는 것처럼 딱 박아 놓는 겁니다. 솔라시 도레미 그리고 여기다가 솔라시 도레미 그리고 안타깝지만 한 칸 더 옆으로 가서 솔라시 도레미. 자, 이렇게 해서 이정표를 심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아까 솔 여기 있으면은 솔하고 파하고는 온음 관계니까 여기 보면 파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연상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솔라시 했으면 바로 옆에 도 반음 차이니까 여기 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연상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타 지판은 그냥 치면은 미라레 솔시미 소리 나는 게 우리가 여기 12번째 플랫, 12번 플랫 우리가 기타 위에서 쳐다보면 넥 위에 점이 두 개 찍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전부 다 맞고 보면은 똑같이 미라레 솔시미 이렇게 음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하나의 큰 힌트가 되죠. 여기 12번째 칸이 뭐 기준으로 해서 내가 또 음을 약간 이쪽으로 이동하거나 이쪽 이동하거나 하면은 음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맨 위에 줄이 솔라시 이렇게 되어 있으면 1번 줄하고 6번 줄은 같은 계명 미라레 솔시미 똑같이 미미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솔라시 이런 식으로 음이 퍼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솔라시 도레미 솔라시 도레미 솔라시 도레미 이런 식으로 기타 지판에다가 이정표를 미리 쫙 뿌려놓고 그 다음에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처럼 뭐 이렇게 여기 12번째 칸에 미라레 솔시미가 있다 그리고 6번 줄과 1번 줄은 계명이 똑같다 그 다음에 우리가 초보 때 했던 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보면 그리고 또 생각 배운 거를 이렇게 붙여보면은 이 기타 지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충분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동영상 우리 제일 처음에 보면 인트로에서 제가 기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막 솔라시 도레미 이렇게 솔라시 도레미 이렇게 막 생각하는 이렇게 보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걸 왜 하냐면 직접 내가 이렇게 손으로 치면서 솔라시 도레미 솔라시 도레미 하면서 음을 찾는 연습을 해도 좋은데 꼭 직접 치지 않더라도 기타를 이렇게 딱 높고 놔두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조금 곤란하고 눕혀서 수평으로 맞춰놓고 그 기타를 쳐다보면서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 저기 음은 저거 저기 음은 저거 이런 식으로 그 마음속으로 훈련하면 그것도 효과가 제법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치는 것도 효과가 좋지만 내가 칠 수 없을 때는 그냥 눈으로 쳐다보면서 생각하면서 또 훈련해보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기타 지판 공부 열심히 해보시고 우리가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연습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해보시고 어렵겠지만 끊임없이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